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콤입니다. 제가 오늘 선크림을 못 발라가지고 선크림부터 바르고 시작할게요. 선크림 안 바르면 확실히 안색이 좀안 좋아지는 것 같아. 오늘은 겟레디 윗미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스토리에다가 여러분 겟레디 윗미 때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었는데 아 그거 답변해주신 거 질문들 다 확인을 못하고 24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살짝 약간 멘붕입니다. 네, 또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ESFP고 TMI를 굉장히 많이 남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좀 빗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이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쿠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손이 제일 잘 간달까? 예전에는 이게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또 제가 양을 적게 발라서 그런가? 확실히 덜 묻어요. 그래서 요즘에 요 친구를 좀잘 쓰고 있어요. 확실히 좀 양을 적게 해서 바르니까 커버력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기는 한데 마스크에는 덜 묻어서 되게 편하게 그냥 찹찹 바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화장한 상태에서 운동을 좀 자주 가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촬영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 운동하러. 진짜 신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을 신상 나올 때 됐는데 이번 가을 신상은 뭔가 립보다는 팔레트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어요. 느끼시나요? 제가 팔레트 신상 나오는 거 따라가는 게 속도가 진짜 역부족이어가지고, 아, 내가 내 몸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 이 신상 나오는 거 리뷰하다 보면은 1년이 그냥 호다닥 지나가 있어. 이렇게 올한 해도 벌써 중반도 아니지.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올해 뭘 했지? 저 올해 뭐한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운동만 열심히 했어. 운동만 열심히 했다. 40만이 됐다. 40만 된 거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요거 지베르니 밀착 커버 컨실러 23호 미디움 베이지로 좀 중간을 밝혀줄게요. 요즘 틱톡이나 릴스 막 이런 거 보면은 메이크업 할때 예전에는 요런 볼륨감을 살려주는 부분들? 요 앞광대라던가 요런 데 컨실러로 좀 밝혀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요즘 친구들은 여기 눈 밑이랑 여기를 이렇게 밝혀서 이렇게 좀 얼굴을 위로 쫙 땡긴 듯한 리프팅 된 그런 하이라이팅을 즐겨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적응 못했어요, 요거에. 그런 쫙 올라간 룩을 하면 좀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기분이어가지고 잘안 하기는 하는데 요즘 그게 좀 트렌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트렌드인가? 근데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요런 데 진짜 많이 보여요. 유튜브에도 쇼츠가 있잖아요. 여러분 쇼츠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쇼츠로 좀 간단간단하게 뭐 재밌는 거 올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걸 하는 것이 그대들이 원하는 것일까? 오늘 팔레트를 뭘 쓸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매일매일 팔레트 룩을 하나씩 찍고 있어요. 이걸 겟레디 윗미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화장법을 설명하면서 찍는 게 아니라 팔레트 리뷰에 들어갈 그런 아이 메이크업 컷 전체 룩의 느낌, 팔레트의 느낌을 담는 거다 보니까 일단 찍는 게 우선이에요. 팔레트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찍으면 촬영 시간이 거의 한 3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 없이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팔레트를 더 찍어야 될지 되게 헷갈려요. 이 팔레트가 전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거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2호 버터 카라멜인데 라인 블렌딩 할 것도 있고 블러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음영도 진짜 쫘라라락 단계별로 있어요. 그리고 요 컬러가 좀 붉고 노랗잖아요. 요거 대신에 중간 음영을 얘로 넣으면은 또 되게 뮤트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요게 진짜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이거 메이크업하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어제 사용하고 저녁에 홈트 라이브 하러 갔거든요. 홈트 라이브 하고 집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깨어있다가 화장을 되게 나중에 늦게 지웠는데 그때까지 글리터가 안 떨어지고 짱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근데 어제 메이크업을 했고, 오늘은 사실 라뮤꾸 언니네 메이홀더? 거기에서 원피스를 샀는데, 이게 이 페리페라 당근. 근데 이제 햇살을 곁들인. 요 팔레트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고 왔거든요? 이걸로 할 것이냐, 이걸로 할 것이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비가 와서 요건 코드 파우더예요. 상큼하게 입고 오기는 했는데, 기분이 안 사네. 파우더로 좀 이렇게 잡아줬어요. 요즘 근황이랄 게 정말 없는 게 운동 아니면 촬영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근황이 없어. 일만 한다.
저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고 돌아와서 계속 일만 하거든요. 근데 잘 발린다. 제가 지금 놀란 게 쿠션 퍼프로 파우더를 발라서 살짝 놀랐는데 어쨌든 되게 찰싹찰싹 잘 붙어요. 나쁘지 않네. 정신을 놓고 살아 내가. 그리고 페리페라 1호 아몬드 브라운 쓸게요. 지난번에 꽁지님이랑 같이 클라이밍을 처음으로 배우러 갔었거든요. 저는 운동 좀 새로운 거? 사람들이랑 할수 있는? 그런 걸좀 해보고 싶은데 클라이밍은 그래도 그룹으로 여러 명에서 하기보다는 그냥 딱 이렇게 친구랑 같이 가서 살짝 거리를 두고 할수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와, 클라이밍 진짜 재밌는데 진짜 힘들어요. 아직도 여기 지금 전완근이 땡땡해가지고 진짜 상체 운동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성취감이 있는 운동이어서 좀 운동 지루해 하시는 분들 클라이밍 하면은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남편도 클라이밍 진짜 하고 싶어 해가지고 남편 데리고 한번 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남편 얘기를 하면 또 놀라시겠죠? 언니 남편이요? 남친 아니고 남편이요? 나 결혼 3년 차인데 3년 내내 결혼했어요, 언니?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언니는 31살이고요. 결혼 3년 차예요. 결혼을 좀 일찍 했고요. 연애를 7년 동안 했어요. 이 연애 썰을 풀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춤추다가 만났고요. 저는 원래 왁킹을 쳤어요. 남편은 락킹 댄서입니다. 근데 둘다 일반 대학생 스트리트 댄서여가지고, 같이, 배틀 행사에 갔다가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좀더 락킹 씬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하몽이거든요, 닉네임이. 하몽 여자친구로 제가 불렸는데, 요즘에는 제가 더 유명해져가지고, 민스코 남편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래, 맞아. 나 이제 질문이 생각나고 있어. 요즘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하고 있잖아요. 좀 진한 컬러로 음영 더 넣어줄게요. 저한테 언니 그거 보세요? 이거 질문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보죠. 거기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왁킹 쌤들도 나오시고, 저는 어쨌든, 스트리트 댄스 씬에서 그냥 살짝 이렇게 엄지발가락 정도만 살짝 담갔던 사람으로서 아는 분들도 나오고 너무 재밌죠, 저한테는. 그냥 아예 모르는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의 배틀도 제가 직접 가서 봤었고, 그리고 TMI를 말하자면 제 민스코라는 닉네임이 사실 하니제이 쌤은 모르실 거예요. 이거 기억 못 하실 거야. 사실 민스코의 유래가 처음에 하니제이 쌤께서 얘기해 주신 게좀 유래였어요. 롬앤 한올 샤프 브루 그레이스 토프. 왜 민스코가 되었냐? 국민대에 가면은 매년 동방 배틀이라는 배틀이 열렸어요. 그 배틀은 프로 댄서가 아닌 수상 경력이 없고 그런 댄서들의 배틀 행사였거든요. 예선 보는 데만 해도 몇 시간? 거의 반나절이 걸릴 정도로 참가자가 많았던 그런 배틀이거든요. 제가 그때 왁킹 배틀에 나갔었는데 하니제이 쌤께서 저 배틀 하는 거 보시고서는 되게 일본의 왁킹 댄서분인 야스코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반말이었는데 진짜 제가 봐도 그 프로포션이라던가 춤추는 스타일, 그리고 헤어스타일, 얼굴 생김새 너무 닮아가지고 친구들도 다 그때 진짜 닮았다고 해서 곽스코, 곽스코 되다가 민스코 되고 이게 그냥 제 별명처럼 붙여져가지고 그걸 쭉 댄서명처럼 썼거든요. 그래서 시작된 게 민스코입니다. 이 민스코라는 이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이걸 길게 말하면은 되게 TMI잖아요. 그냥 댄서명입니다 하고 끝냈었는데 사실 얘기를 하자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왁킹을 정말 사랑하고 지금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춤 연습을 많이 못해서 제가 예전에 잘했던 그 왁킹이란 장르를 다시 췄을 때잘 못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왁킹을 안 추고 괜히 다른 장르들 처음 해보는 것들을 추고 있는 건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보면서 립제이 쌤이랑 피노 쌤이 왁킹을 하시는데 그 노래가 심지어 원나잇 올리였어. 원나잇 올리는 약간 왁킹의 교과서 같은 노래예요. 비욘드 클라우드도 그렇고. 사실 저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그냥 뭔가 뭉클하더라고. 내가 방송에서 저 왁킹 배틀을 볼수 있다는 게 나는 너무 감동적이었어.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2화를 하거든요. 2화가 너무 기대돼요. 이 팔레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할게요. 얘는 조금 채도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장을 못 하겠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악편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그거 보고 제가 한동안 왁킹을 좀 외면하고 살다가 어제 되게 삘 받아가지고 집에서 혼자 투월 돌리고 연습을 했어요. 투월이란 게 왁킹에서 팔 돌리는 걸 투월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삘 받아서 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춤을 좋아하긴 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춤을 안 춘 지 몇 년 돼서 댄서라고 말하기가 참 그래서 요즘은 댄서라고 말 안 하고 다니고 그냥 제 본업은 뷰티 유튜버입니다 하고 다니고 있어요. 요게 좀 채도감이 있기는 하지만 요 친구를 발라볼게요. 자연스럽게 이 팔레트를 선택해서 바르고 있는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신상이고요. 당근 근데 이제 햇살을 곁들인. 이게 무려 8호예요. 언제 8호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 요게 지금까지 나온 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중에서 제일 코랄 색감의 채도가 진짜 당근당근하게 높아요. 이전에 코랄 팔레트도 있었고 봄바람 그 팔레트도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좀 라이트했다면 얘는 조금 채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봄부잖아요. 요거는 좀 봄부가 발랐을 때 예쁜 팔레트입니다. 요런 채도감. 저한테 아주 찰떡인 채도감이죠? 여기에 요거 발라서 눈꼬리를 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쓸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춤을 너무 추고 싶어가지고 잠도 줄이면서 막 대회도 나가고 배틀도 나가고 공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일이랑 같이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취미로 뭐 어쩌다 한 번씩 추는 건 가능하지만 예전처럼 욕심을 낼 순 없더라고요. 항상 사람은 선택과 집중의 순간이 오거든요. 저한테는 뷰티 유튜버랑 그 댄서의 길이 선택과 집중의 길이었고 그거를 몇 년 동안 되게 방황했어요. 둘 다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예전에 좀 우울해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이 뷰티 유튜버로 정착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도 뭐 높고 되게 즐겁습니다. 렌즈를 바꿨습니다. 이게 좀 더 속 시원하시죠? 왜냐면 이제 글리터를 바를 건데 글리터는 확실히 이렇게 좀 줌을 당겨야 잘 보이거든요? 요 글리터를 발라볼게요. 오늘 립스코드 촬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화려하게는 안 할 거예요. 요거 예쁘다. 되게 은은하니 그쵸? 진짜 약간의 햇살을 곁들인 그런 느낌이네요. 반짝반짝한 느낌. 요거 요거 요 화려한 친구는 톡 얹어볼게요. 가운데에만. 너무 많이 얹고 싶지 않아. 조금 중앙에 햇살이 조금 더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갔어요. 사실 나 이거 팔레트 이미 써봤어. 예쁜 거 알고 발랐는데 너무 예쁘죠? 이 지금 초점이 나갔는데 초점 나가서 반짝이는 거 너무 예쁘다. 저는 요즘에는 완전 왕 글리터보다는 이런 글리터들이 더 좋더라고요. 이 팔레트에는 왕 글리터 없고 딱 이 정도 글리터만 들어있는 것도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근데 이 팔레트에 있는 글리터들은 그냥 브러쉬에 묻히면 애교살에 바르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미스트를 묻혀서 그 쓱 쓸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줘야 딱 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딱 발리더라고. 요런 느낌? 살짝 골드 코랄빛으로 빛나는 글리터예요. 완전 샴페인이나 백색 느낌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골드도 아니고 살짝 오렌지빛이 도는? 코랄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애교살 컬러예요. 이렇게 발라줬고요. 요 화려한 친구도 살짝만 걷어가지고 내가 살짝만 걷으려고 했는데 많이 걷었어. 좀 더 화려한 친구들이 살짝 붙었어요. 동공 아래쪽에만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 팔레트는 이 끝에 있는 컬러들도 되게 붉어요. 붉은데 버건디류의 붉음이 아니라 이런 코랄에서 좀 이어지는 붉은 브라운입니다. 제일 어두운 컬러 바를게요. 톡톡톡톡 누르면서 이 눈 뒷꼬리에 음영을 좀 채워줄게요. 이 어두운 컬러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아서 이렇게 음영 주시면 됩니다. 요즘 보면 제가 눈썹에 섀도우를 잘 바르죠? 눈썹만 동동 뜨는 게 싫어가지고 연결해주는 걸 좋아해요. 아이라이너는 오랜만에 컬러그램 쓸게요. 1호 로스티드 브라운입니다. 얘는 좀 어두운 브라운이기는 한데요. 얇게만 그리려고요. 또렷하게. 그리고 어두운 거 묻혀가지고 여기도 슥슥. 근데 이 컬러도 라인 블렌딩을 하기에는 조금 밝아요. 저는 라인 블렌딩 되는 컬러 들어가 있는 팔레트를 좀 좋아하거든요. 걔네들이 확실히 톤이 잘 가요. 근데 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은 라인 블렌딩 들어있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지베르니 마스카라. 아, 오늘 뷰러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지베르니 밀착 픽싱 마스카라는 비 오는 날에도 축 처짐이 좀 덜해요. 다른 애들보다 컬링이 진짜 잘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쌍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살았죠, 살았죠? 비가 엄청 온다. 빗소리 다 들어가겠죠? 백색 소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끄럽지 않길 바래요. 내일도 비가 오고 모레도 비가 온대요. 그래서 저는 빗소리에도 꿋꿋이 촬영을 해야 합니다. 언더는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요거 원래 이렇게 꺾여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꺾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생긴 건데 제가 꺾은 거예요. 이렇게 꺾어서 쓰면 훨씬 언더 바르기에 편하거든요. 아니 요거 이렇게 꺾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생각보다 이 솔대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서 꺾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안 부러집니다. 근데 너무 많이 꺾었다 폈다가 꺾었다 폈다가 이러면은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냥 일자일 때보다 훨씬 바르기가 편해요. 저는 요런 친구들은 확실히 언더용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그냥 밀착 픽싱 마스카라나 에뛰드 컬픽스 리뉴얼 된 걸로 위아래 다 해주다가 요거 오랜만에 아래 언더 마스카라 하고는 요즘에는 언더는 얘로 해주고 있어. 요 눈꼬리를 앞에서 봤을 때 좀 짧아 보인다 싶거나 각도 조절하고 싶으면은 조금만 아래쪽 라인만 날렵하게 이렇게 손톱으로 빼주고 마무리로 라인 블렌딩도 같이 좀 연장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끝인 것 같아요. 페리페라, 당근, 이제 햇살을 곁들인 이걸로 한 메이크업입니다. 이런 살짝 붉은 브라운에 코랄이 곁들여진 그런 느낌이에요. 글리터가 너무 과하지 않고 딱 햇살 느낌이라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본부 추천 팔레트. 이 앞단에 있는 컬러들이 블러셔로 바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되게. Usually. 보통. 예쁘더라고요. 이 올테이크 모드 팔레트 바를 때 거의 대부분 앞에 있는 컬러로 블러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얘도 이거 블러셔로 바르면 진짜 본부 환장할 것 같은 컬러거든요?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본부가 환장하는 블러셔 컬러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니 얘는 왜 팔레트에 들어있대? 너무 예쁜데? 블러셔로 나와야지 이 정도로 예쁠 거면. 이 칙칙한 날씨가 블러셔 하나로 화사해진 기분이에요. 이 블러셔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컬러가 아 이름 생각 안 나. 페리페라에서 이런 되게 누디한 블러셔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외곽을 풀어주기에 좋은 컬러여서 이렇게 또 발라주시면 되게 소프트하게 이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번 더 묻혀서 앞볼에 이렇게 딱 앞볼 화사하게 좀 뽀용하게 해주는 그런 컬러예요. 여기도 살짝 티 안 나게. 저는 이 컬러도 지금 또 바르면 살짝 과할 것 같아서 참았는데 이 컬러도 블러셔로 바르면 진짜 예쁠 것 같거든요. 이 앞에 음영 세 개가 블러셔 템이네. 지금 너무 예쁘죠? 그리고 내가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 제가 어제 이걸 발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일단은 립 커버를 먼저 해줄 건데 얘는 원래 제가 쓰던 거예요. 디어달리아 립 디파이닝 펜슬 린넨 컬러고요. 얘는 냄새가 좀 구려. 그 어떤 향료도 들어가지 않은 듯한 화장품 원료 냄새? 플라스틱 냄새? 냄새는 구리지만 이렇게 오버립을 해주기에 정말 좋은 템이라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오버립 된 거? 살짝 오버립 해줄게요. 립은 이게 진짜 또 우리 봄한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할 컬러예요. 이거 보면은 이제 산다 이제. 너무 예쁘거든. 얘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4호 봄방 사수 컬러거든요. 이거는 효진이 영상에 히든 할인 링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한 건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팔레트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컬러 있죠? 요거를 좀 묻혀서 입술 위에 이렇게 톡톡톡 얹어줄게요. 좀 더 뭔가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아니 말고. 그리고 오늘도 글린트 바를게요. 요즘에 글린트만 바르는 이유는 그냥 얘가 파우치 들어가 있어서 얘가 제일 손에 잘 잡히는데 요게 좀 화려해서 딱 이렇게 튄 느낌 내기가 좋아요. 인스타 느낌?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편이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컬러 묻혀가지고 애교살을 또 제가 요즘에 바르는 방법이 생겼는데 앞에서부터 바르면 조금 인위적이더라고요. 이거는 눈 모양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여기 제일 음영이 많이 지는 부분에만 살짝 주고 있어요. 이게 저는 제일 자연스럽더라고요.
좀 나는 애교살 메이크업이 왜 이렇게 인위적일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만 이렇게 음영을 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또 욕심이 나가지고, 알죠, 알죠.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시간 좀 남으면은 계속 욕심내서 이것저것 더 하게 되는 거. 언더 여기 눈 밑트임을 좀 내려서 넣어줄게요. 요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네요? 아, 오늘 진짜 봄부룩이다. 어쩜 좋아. 봄부룩 인정하시나요? 턱이 더 갸름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요 레어카인드 어두운 컬러가 되게 어두워가지고 요걸 사용해줘야 될것 같아요. 미턱을 없애. 렌즈를 껴도 예쁠 것 같은데? 렌즈를 좀 껴볼까요? 렌즈를 끼고 왔어요. 하파크리스틴 브라운 컬러 끼고 왔어요. 제가 오늘 또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좀 자랑 좀 해볼게요. 예쁘죠? 제가 가면 보면 연두색 옷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페리페라, 당근, 근데 햇살을 곁들인 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뭔가 룩 때문에 살짝 성숙해 보이지만 컬러감 자체는 굉장히 봄브, 봄원 분들이 되게 좋아할 그런 팔레트였어요. 갈본 분들도 어울릴 수 있기는 해요. 뒤쪽 컬러들 살짝 딥하게 넣으면 돼서. 근데 이런 뮤트나 소프트한 컬러가 잘 맞는 분들한테는 채도감이 있을 수 있고. 이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말없이 팔레트 리뷰 영상을 위한 메이크업만 찍다 보니까 겟레디미 하면서 되게 그냥 TMI로다가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정신없이 말했는데 그냥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